프로야구 한화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주장 최은성의 연타석 홈런 덕분에 라이벌 KT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근 한화는 6연승을 달리면서 기세가 아주 좋은데요.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한화의 방망이는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에서 최은성이 KT 선발 엄상백을 상대로 선제 3런 홈런을 날렸는데요. 이어 하주석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해 4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KT가 1회 말 강백호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3회 최은성이 잡아당긴 타구가 또 왼쪽 담장을 향합니다. 최은성의 타구는 멀리 멀리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연타석 없는 이번에는 두 점짜리 없는 하나는 4회에도 날았습니다. 말루에서 밀어내기에 이은 노시환의 적시타. 안치홍이 희생플라이를 더해 넉 점을 뽑으면서 일찌감치 10대1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KT는 5회부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8회 5점 차까지 따라갔지만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무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17안타로 타선이 폭발한 한화가 KT를 14대8로 제압했습니다. 선발 등판한 한화 문동준은 5이닝 8피안타 2실점 3진 4개를 기록하며 시즌 5승째를 거뒀습니다. 주장 최은성은 전날에도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을 기록했는데 이날도 2개의 홈런으로 5타점을 쓸어 담으며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KT와의 3연전에서 38득점을 올린 한화는 파죽의 6연승을 달렸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독수리의 비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